안녕하세요. 이덕준 변호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위험성 평가가 무엇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서 사업주에게 위험성 평가를 스스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이전과 달리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고 쉽고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했으며 평가 시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기 평가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시 평가를 도입했고요. 위험성 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같은 맥락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지침에서는 위험성 추정이라든가 위험성 결정, 위험성 기록 등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정의 규정이 너무 많아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를 재정의함으로써 유해 요인의 파악과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위험성을 추정할 때 그 강도와 빈도를 행렬, 곱셈, 덥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시행이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2019년 작업환경 실태 조사서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35.5%에 불과한 정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시에는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에 활용하던 빈도 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법이라든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의 간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체크리스트 방법은 평가 대상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O 또는 X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 위험 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라고 다소 포괄적인 항목보다는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평가 방법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위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고중저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체크리스트법과 방법은 유사하나 위험성 확인 결과가 아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로 표기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제시된 핵심 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과 국제노동기구에서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 위험 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인데요.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전등교체나 부품교체 등 유해 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 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기존에는 최초 및 정기 평가의 광범위한 대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 한편 유해 위험 요인이 빠르게 변동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일이 수시 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최초 평가 시기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착수로 명확히 정하고 정기평가는 최초 수시평가 결과 결정한 위험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었으며 유해 위험 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상시평가의 경우 월, 주, 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결과의 공유 주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작은 단위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하는 근로자가 사전 준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형식에 그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위험성 평가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해서 위험성 평가에 있어 노사 간의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전 지침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모두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근로자들은 작업에 대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작업이나 기구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대상인데요. 따라서 위험성 평가 결과의 전반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 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위험성 평가 결과를 알리게 한 방법으로는 온오프라인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TBM 시간을 활용하거나 SNS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위험성 평가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